네, 오늘 전국의 장맛비 소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제주도에는 지금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차츰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 남부 지방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전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남과 경남 30에서 80, 전북과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도 20에서 60mm 가량이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30mm 가량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잠시 북상했다가 밤부터는 다시 물러가겠습니다. 따라서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오락가락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1도, 전주 27도, 대구 25도로 남부 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물결은 남해에서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장맛비가 일시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あなたは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あなたは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